미지과학입니다. 아편의 도메인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내려왔지만 문제가 생겨서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편을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도메인 원정제가 처음으로 밀키웨이 은하계로 진입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로 약 1만 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약 8200년 전 도메인군은 현재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가까운 히말라야 산맥에 지구의 베이스 기지를 설치하고 약 3000명의 대원으로 구성원의 메인 원정대의 본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지는 산 꼭대기 안쪽이나 아래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부대원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우주선을 안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산 꼭대기를 움푹하게 파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지를 은폐하기 위해 차폐물로 산의 안쪽에서 산 꼭대기로 가짜 이미지를 투영하는 전자스크린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메인 원정대는 그곳에서 주둔한 지 얼마 안 돼 기지는 구제국 잔당들의 기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메인이 전혀 몰랐던 구제국의 비밀 지하 기지가 화성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비밀 지하 기지의 군사 공격으로 도메인의 기지는 전멸되고 도메인 원정대의 이즈비들은 생포되었다고 합니다. 도메인이 그렇게 큰 부대의 장교와 부대원을 잃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마 짐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메인 부대의 부대원들을 지구로 보내 실종된 부대원들을 수색했으나 수색대원들 역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포된 도메인의 이즈비들은 지구로 쫓겨났던 다른 모든 이즈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존의 기억들 모두 삭제당하고 가짜 이미지를 주입해 기억을 재구성 최면조 명령에 복종하도록 처리된 후 생물학적 육체로 살아가도록 지구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지구에서 인류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그렇게 그들은 외계인에서 인류로 전환되어 아직까지도 원래 도메인들에게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였군요. 도메인은 아직 원정대 병력 3000명의 이즈비들 누구도 구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은 강제로 지구에서 생물학적인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000년 동안 그들 대부분을 추적하여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기억해내지 못해 소통하고자 했던 우리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실종된 도메인 원정대 대원들 대부분은 서양 문명의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 인도에서 중동 그리고 칼데아로 바빌로니아로 이집트로 그리고 아카이아 그리스 로마를 지나 유럽으로 가 서방구로 돌아 전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실종된 원정대 대원들과 많은 지구 이집이들은 잔인한 범죄자나 변태 성역자들이 없는 도메인에서 귀한 시민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즈비들은 지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메인의 공식적인 방치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구제국의 전자스크린과 기억삭제 프로그램 본부를 찾아내 파괴하고 또 각 이즈비들의 기억을 복구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적절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구 이즈비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에어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태양계에서의 도메인 부대 실종 사태를 조사하면서 화성과 그 외 다른 행성에 있는 구제국의 기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메인은 구제국 우주 부대에 맞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해 금성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도메인 원정자는 황산구름의 밀도가 아주 높고 뜨거우며 무거운 대기에 사는 금성의 생명체들을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도메인 역시 지구 태양계에 비밀 시설 내지 우주 통제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부서진 행성인 소행성대라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은하간 이동시의 정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559년 실종된 도메인 대대 사령관은 도메인 원정대가 보낸 지구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로 환생하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특한 조직체계는 키루스 2세와 인도에 있을 때부터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당시까지도 그를 따랐던 대대 대원들에게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우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었다고 에어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를 발견했던 도메인 소색대는 수천 년 동안 잃어버린 대대를 찾기 위해 지구를 두루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도메인 장교 900명으로 구성된 소색대는 각 300명씩 세 팀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한 팀은 육지에서 찾았고 다른 팀은 바다에서, 남은 하나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 공간을 찾았다고 합니다. 도메인 소색대는 실종된 대대 대원들 고유의 전자적 신호와 파장을 쫓기 위해 필요한 전자 소색 장치를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사용하는 장치, 지상에서 사용하는 장치, 물속에 있는 EGV를 수색하기 위해 발명한 특별 장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자 수색 장치 중 하나가 생명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 장치는 말 그대로 생명의 존재, 즉 EGV를 탐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넓은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형 전자 스크린 발생기였는데, 전자장 발생기와 수신기가 교차되어 격자 모양 짜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고대인들에게는 나무의 일종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자장은 EGV가 육체 안에 있건 육체 밖에 있건 EGV의 존재를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메인 수색대 대원들 모두가 휴대용 수색장치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수메리아의 돌 조각물들에서는 인간의 몸을 스캔하는 솔방울 모양의 기계를 사용하는 날개 달린 존재들이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독수리 머리의 날개 달린 존재들이 스캔에 의해 필요한 동력 장치를 들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스캐너는 정형화된 모양의 바구니나 물통으로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630년 조로아스터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EGV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에서 종교적 관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도메인 관리자들이 화려한 유형의 구제국 신들을 대체하기 위해 지구에 심기 시작한 여러 일신교 신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후라 마즈다가 이끄는 도메인 항공 수색대 대원들은 지구인들에게 주로 날개 달린 신으로 불렀습니다. 페르시아 문명 전체에 파라바흐르라고 부르는 날개 달린 우주선이 돌의 양각으로 새긴 조각물들에 상당히 많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메인 해양 수색대 대원들은 그 지역에서 오하네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오하네스 돌 조각물에는 은으로 된 다이빙 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다에 살았고 물고기처럼 보이도록 꾸민 인간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종된 대대 대원 중에 돌고래나 고래의 몸을 가지고 바다에 살고 있는 대원들을 몇몇 찾아냈다고 합니다. 와우, 외계인에서 지구 감옥에서 환생하면 꼭 인간으로 환생하는 건 아니네요. 지상 수색대 대원들은 수메인들을 아누나키라고 불렀고,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위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누나키와 도메인 수색대의 다른 대원들에 대한 인간들의 이야기는 오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히말라야 기지에서 실종되었던 많은 대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긴 했지만, 도메인은 그들의 기억을 복구시킬 수가 없어 아직도 그들은 현역으로 복귀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생물학적 몸속에 살고 있는 EGV들을 도메인의 우주통제부로 이송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메인의 우주선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생물학적 존재의 생명 유지를 지원할 만한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럴, 즉 바람은 오직 그들을 찾아내 기억과 정체성과 그들의 의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언젠가 그들이 다시 우리와 합류하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외계인 실종된 대원을 찾는 내용, 오늘도 어떠셨나요? 실종된 인원이 우리 지구 역사의 생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었네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에는 도메인 외계인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 진정한 지구의 역사 등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